안녕하십니까. 플로리스트가 꽃을 다루는 거는 어떤 예식장이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결혼에 축하하는 의미의 꽃. 그다음에 또 그거에 반대로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애도하는 꽃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사용되는 리스를 만들어 볼 텐데,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장례 문화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표현이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리스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런 스트로링을 이용한 방법인데,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갈대나 지푸라기 같은 거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서 중간에 이런 낚싯줄로 아주 단단하게 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럽 내에서 공산품으로 팔기 때문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데 이런 재료가 없다 하시면, 볏짚이나 이런 갈대 아니면 보리 같은 거를 잘 말린 거를 동그랗게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낚싯끈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어느 정도 이 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폼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셔야 되고 이 링의 모양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리스를 만드는 방법은 이런 스트로 링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쓰는데 이런 리스 틀이 있어요. 리스 틀에다가 그런 잎 그린 폴리지를 다 연결을 해서 이 위에다 고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이건 또 특히나 크리스마스 때 리스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오아시스 링그 리스 폼을 이용한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우선은 크게는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오늘은 스트로링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약간의 연습은 조금 필요해요. 처음부터 쉽게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폴리지로 제가 오늘은 러스커스를 선택을 했는데, 유럽 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그 월계수 관에 쓰이는 그 월계수 잎. 그게 굉장히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게 재질이 그 질감의 느낌이 굉장히 약간 도톰하고 그다음에 잘 끊어지지 않고, 이게 잎이 만약에 이렇게 얇고 그런 하늘거리는 거라면 오래 가지 않고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월계수 잎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다음에 윤기가 있고 해서 그리고 오래 가기 때문에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잎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대용할 수 있는 잎이 뭐가 있나 생각하다가 보니까 러스커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러스커스가 굉장히 이게 도톰하고 광택이 있고 질감이, 그다음에 이런 두꺼운 잎일수록 그 안에 수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러스컷을 오늘은 선택을 해봤는데, 우선은 잎이 아주 넓거나 큰 거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를 다 이렇게 연결할 텐데 잎이 큰 거는 너무 이렇게 투박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잎이 너무 면적이 넓어서 그거 리스가 주는 느낌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러스커스는 아니면 이런 류의 다른 그린을 선택하시더라도 약간은 잎이 얇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고 그런 잎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잎을 모두 전체를 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잎 하나하나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잎을 제가 미리 이렇게 잘라놨거든요. 그러면 잘라놓은 것 중에서 자기가 크기를 대충 잡아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 있는 그 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고, 방법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좀, 얇은 끈이 있거든요. 이게 철사가, 와이어가. 만약에 이게 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데코 와이어 중에서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고 좀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두꺼운 와이어가 있어요, 국내에도. 그거를 사용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우선은 이링 위에, 방향은 이쪽으로 돌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잎을 우선은 나란히 놔주세요. 세 개의 잎을 나란히 놔준 상태에서 와이어로 끝에는 한번 고정을 시켜주고, 이 와이어를 돌아가면서 계속 이 리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선은 이게 세 개, 이게 한 번으로 부족하니까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반대로 뒤집어서 그다 반대 부분에 또 필요한 부분에 잎을 나란히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넓은 잎을 따로 꺼낸 이유가 여기가 앞에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는 일정한 그 크기의 잎이 나란히 가고 뒤에는 어차피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잎이 약간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넓은 잎으로 한 번에 커버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부분에도 빈 공간이 되는 부분을 넣어서 또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옆에 부분에 또 잎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간격을 약간은 그거를 고려해서 약간의 간격을 둬서 옆으로 한번 돌려주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와이어가. 이렇게 옆으로 갈수 있게끔. 이렇게 옆으로 간 상태에서 다시 처음처럼 똑같은 잎을 어느 정도 앞에 처음에 했던 거와 간격을 두고서는 대주고 또 돌려주고 두번 정도 돌려주고 뒤집어서 그 반대 부분에도 뒷부분에도 그다음에 옆에 부분에도 골고루 잎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돌려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똑같이 옆으로 간격을 돌려서 옆에 놓을 자리에 놓고서는 계속 잎을 대주는 거예요. 해서 탄탄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잎이 한 바퀴 다돌수 있게끔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은 그냥 잎이 아무런 무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짚동나무라든지 그런 약간 이파리 부분에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거를 중간중간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다섯 번 하고 그걸 한두개 정도 놓고도 이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잎을 넣고 그걸 한 다섯 개 정도 놓으면 더 이렇게 무늬가 날수 있게끔 그거는 디자이너가 색깔을 알아서 맞출 수 있게끔 매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이 폴리지가 다이 링을 다 감쌀 수 있게끔 그렇게 돌아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러스컷으로 지금 스트루링을 어느 정도 다 감싸졌거든요. 앞뒤 전체적으로 다.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러스컷에 조금 또 다른 재질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린 잎 중에 이런 고추냉이가 있어요. 고추냉이 냉이 소재로 해서
여기도 감싸주면 굉장히 색깔도 다르고 느낌이 새로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더 댈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파리 종류에서 이렇게 잎이 넓거나 그런 재질이 아니더라도 이런 소재도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잎이 금방 시들지 않는 그런 잎을 선택해서 리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제가 어느 외국 잡지에서 본 거에서는 그 특히 독일 같은 경우 이런 걸 크란치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크란치에 굉장히 다양한 잎을 사용해서 만든 걸 봤는데 은행잎으로 만든 것도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은행잎도. 그래서 앞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감쌀 수 있게끔 똑같은 방법으로 앞뒤 돌아가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녹색 와이어가 보이지 않게끔 잘 돌아가면서 잎을 대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좀 길고 약간은 전체적으로 넓게 가려지는 소재여서 어느 정도 좀 넓게 간격을 주고서도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 끝에까지 다 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냉이로 약간의 좀 밝은 톤으로 여기를 덧입혀 줬거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무리를 다시 이 위에 러스커스를 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약간 간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러스커스를 돌려주세요. 그다음에 이 이음새 부분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끝부분과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사이 공간을 잘 넣어서 와이어도 잘 넣어서 끝에 부분을 이렇게 해서 겹치게끔 안에 잘 들어가서 그리고 이게 러스커스가 좀 길다 싶으면 이 끝에 부분 살짝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더 쉽게 금방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끝에 부분 사이에 러스커스를 자른 러스커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여기에서 똑같이 와이어링 처리를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끝과 끝이 이음새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이 와이어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잘 안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끝 마무리를 좀 신경 써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려주시고, 맨 마지막에 와이어링은 우선은 커팅을 해주시고, 와이어와 와이어 사이를 살짝 넣어서 한번 몇번 이렇게 돌려서 감싸주면 끈이 끝에 어느 정도 스스로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돌린 거에 그 사이 간격에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이음새 부분에 약간 마무리가 다른 데보다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밧줄 같은 느낌의 그런 리본이나 꼭 이런 색이 아니어도 흰색 밧줄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더 굵은 노끈을 사용하셔서 맨 끝에 매듭을 이거를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방법은 우선 뒷부분을 이렇게 대고 가지고 계신 핀으로 깊이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다음에 이거로 한두 바퀴 정도 아니면 세 바퀴 정도 좀더 제가 감싸볼게요. 한 다섯 바퀴 정도로 이렇게 감싸주신 다음에 뒷부분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핀으로 끝을 깊이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음새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또 하나의 장식적인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쪽 말고 이쪽도 묶어주고 싶을 경우 같이 그 대각선 부분에다가 또 고정을 시켜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완성이 됐으면 이 부분에 이제 꽃을 놓는 건데 꽃은 이제 아무래도 장례식에 들어가는 꽃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그린 톤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흰색이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그린색의 안쓰리움이라든지 아니면 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색 튤립 그다음에 장미는 사실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장미는 그 줄기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 수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건좀 기피하시고 좀 이렇게 곡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꽃을 사용하시면 되고 장미를 사용하시더라도 이렇게 직선적인 효과로 장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미보다는 약간 꽃이 오래 갈수 있는 그런 꽃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맨 마지막에 꽃은 뭐 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꽃을 놓고 싶다 그러면 대각선으로 놓으시면 되고 이거를 조금 더 둥글게 표현해서 고정시키고 싶다 하면 둥글게 여기 끝을 핀으로 고정시켜서 둥글게 리스에다가 고정을 시켜주셔도 돼요. 오늘은 둥글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에 나을지 그거를 좀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놓고 핀은 여기에 사용될 핀은 데코레이티브 핀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핀에 왜냐하면 꽃이 그 앞에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상이 조금 있는 그런 와이어로 사용하시는 게 그냥 일반 핀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하나 제가 했고, 또 한쪽 부분에다가 제가 또 하나 더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뭐 유럽에서는 장례식에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어떤 이렇게 다른 실내 장식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느낌으로 활용하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유럽 쪽의 사람들은 장례식에 이런 무덤 앞에다가 이런 리스를 놓아서 그 애도하는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